작가님,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안드로이드를 박사님 집으로 데려간다니요. 아무래도 무리 같아요.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어때요? 아, 박사님의 기술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인간형으로 출시하는 첫 안드로이드인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시스템에 오류가 나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에 선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이 안드로이드는 선보이기 위해 만든 게 아니야. 나를 위해 만든 거지. 네? 어쨌든 좀 괜찮아지면 돌아올게.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? 아이, 저희야 월급만 꼬박꼬박 나온다면 상관없죠. 대신 연락 끊고 또 잠수 타시면 안 돼요? 알았어. 이제 가볼게. 연구실을 잘 부탁해. 가자, 서연아. 네, 알겠습니다. 정말 괜찮겠죠? 별일이야 있겠어요. 박사님의 기술인데. 하, 그렇죠?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. 아, 집이 좀 많이 더럽지? 잠깐 기다려줘. 금방 치울게. 괜찮습니다, 박사님. 제가 하겠습니다. 그럴래? 고마워. 스캔을 시작합니다. 깊은 수면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. 오늘 서연이 네 옷을 살 거야. 언제까지고 그 옷만 입고 지낼 순 없으니까. 근데 아직 세상에 안드로이드를 제대로 선보인 적이 없어서 서연이 네가 안드로이드인 걸 들키게 되면 일이 꽤 피곤하게 될지도 몰라. 그러니까 밖에선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도록 해. 알았지? 그래, 안으로 들어가자. 어머 어머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이 여자분에게 어울리는 옷 몇 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머 어머 어머, 이뻐라. 여자친구 옷 사주러 오셨나 봐요. 아, 네, 뭐. 아, 이쪽으로 오세요. 아우, 얼굴이 존예시네.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면 돼. 알았지? 그러고 보니 서연이한테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적이 없네. 서연이는 요연아, 그러고 있지 말고 이것 좀 입어봐.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. 똑같은 옷 아니야. 그냥 좀 비쌀 뿐이지. 내 옷만 고르지 말고 네 옷도 좀 골라. 무슨 일 있으십니까, 박사님? 응? 응? 아니야. 아무 문제 없어. 예쁘네. 잘 어울려. 어머, 어머,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거 딱 언니 거야, 언니 거. 여자친구분이 예쁘셔서 옷 사주실 맛 나겠어요. 그쵸. 많이 사줬어야 했는데. 네? 아니에요.
이걸로 할게요. 계산해 주세요. 네. 옷도 샀으니 이제 슬슬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? 박사님. 응? 감사합니다. 옷 소중히 입을게요. 서연이가 웃던 모습이랑 군더더기 하나 없이 똑같아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표정을 짓는 기능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? 박사님, 혹시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? 아니야. 아무것도. 우순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.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여자친구 예쁘다. 뭐 먹지? 서연아, 뭐 먹을래? 박사님, 저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그래도 같이 왔는데 뭐라도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서. 그러고 보니 너 배터리가 없네? 괜찮습니다. 돌아가서 충전하면 돼요. 노란불인 거 보니까 적어도 2시간 안엔 돌아가야 될 것 같아. 얼른 먹고 빨리 가자. 저기요? 어? 저기 서연아, 잠깐 기다려줘. 금방 돌아올게. 네, 알겠습니다, 박사님. 서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하, 이게 뭐 하는 짓이냐. 그냥 서연이랑 뒷모습이 닮은 여자였을 뿐인데 정신 나간 것처럼 쫓아가다니. 잠깐, 쫓아나가? 아, 안드로이드! 박사님. 미안해, 기다리게 해서. 박사님. 비 오는데 많이 추웠지?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.